안녕하세요. 여기 텃밭은 계산군 행복장연보금자리주택 앞에 위치해 있는 텃밭이에요. 계산군에서 행복보금자리주택 입주민을 위해 만들어준 텃밭으로 1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텃밭이에요. 각 세대마다 2골에서 4골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2골 두둑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심었던 고추대를 태워서 재도 뿌려주고 가축분 퇴비와 복합비료 뿌려주고 남편이 삽으로 밭을 갈려고 해요. 작년에는 마을 이장님이 로터리도 쳐주고 도둑을 만들어주고 비닐까지 씌우는 작업을 해주셔서 편리하게 저희는 텃밭을 가꿀 수 있었답니다. 올해는 텃밭 2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삽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네요. 농사 잘 짓는 남편으로 지금까지 텃밭 관리는 모두 남편 덕이었답니다.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비닐 씌우기 작업할 예정이에요. 밭을 갈다 보니 꿈틀꿈틀 지렁이도 나왔어요. 아이들 보면 참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 밭을 갈면서 작업한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밭 모양까지 잘 잡았네요. 남편이 어느 정도 너비로 이랑을 만들지 생각하고 두둑과 고랑을 만들었어요. 안 하던 작업을 하다 보니 저녁에는 근육이완제까지 먹었답니다.